목포 MBC에서는 우리 지역을 잡고 있는 대선 후보들을 스튜디오로 초청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들 가운데 첫 출연자로 민주당 추미애 후보 자리에 있습니다.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왜 추미애 대통령이 되려고 하십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사람 사는 세상이었죠. 저는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약속드립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해졌고요. 또 자산소득 양극화가 너무나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이 불공정, 불평등을 치유하는 성장을 제시하면서 나라의 품격이 높아진 만큼 국민 개개인의 삶도 높아지는 그런 산업세 추미애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6명으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압축이 됐습니다. 네.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내가 이것만은 가장 낫다 하는 거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네. 하나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무엇보다 강한 추진력 아니겠습니까? 네. 70년 적폐를 청산해내는 검찰개혁의 와중에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 관심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그대로 행동하고 개혁을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하고 해내는 그 추진력을 보시고 다른 일도 맡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야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유력한 야권의 대선 후보들 가운데 네. 한 명이 또 윤석열 후보를 네.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비극이죠.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뭐 흔히들 살아있는 권력 을 수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검찰 스스로가 살아있는 권력이고요. 이 검찰의 정치 중립성은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그것도 아주 최고로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를 팽개치고 대선에 직행한다 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장이고요.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적인 겁니다. 아주 비상식적인 겁니다. 네. 네. 윤석열 후보를 비극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다른 야권의 후보들 가운데 이분은 좀 가장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 분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그 윤석열 후보 자체가 독버섯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주변에 다른 양질의 버섯들이 못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체도 저 추미애 전략이냐 하면은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요. 뭐 큰일입니다. 야권이 윤석열만 쳐다보다가 이제는 여러 가지 장모 구속에서부터 네. 제가 수사 지휘한 것이 추미애가 이제 보니 옳았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자체 후보는 길르지 못하고 그 리스크를 대체할 만한 사람을 찾다가 감사원장을 헌법기관인데 정말 또 이 정치 무대로 윤석열을 대체하는 대체제로 올려보려고 하는데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네. 걱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추미애 후보에게 호남이란? 호남이란 저의 심장이고요. 또 이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마다 지켜준 그 보루의 역할을 해주셨고요. 이 호남에 오면 정말 심장이 뜁니다. 많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촛불 명령 제가 한 시도 잊은 적이 없고요. 그것을 고스란히 이루어낼 수 있는 개혁 완수의 적임자가 저 추미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광주 전남 비전 발표도 하셨는데 네, 네.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 우리 전남을 위해 반드시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 하는 것들 가운데 네.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앞으로의 그 4차 산업혁명은 이제까지의 산업혁명과 좀 다릅니다. 이제까지는 기술이 인간을 위해서 있었다면 자칫 잘못하면 인간을 지배하는 기술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이 미래 시대를 선도하는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전략 4.0 시대의 중심 전초기지가 되게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